1년이가 복화 2에 24. 이제 복화 2가 다 끝났어요. 다음 달 뒤쪽에 가면 복화 3 시작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던가요? 누가 어떤 누구다, 누구는 어떤 누구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일단 글의 제목. Okay, the doctor and the teacher. The doctor and the teacher. Okay, 그래서 그래서 doctor 한번 써볼까요? D-O-A-T-A-C-O A라고 T-O-R. Okay, 그 다음에 teacher도 써볼까요? Okay. 자, 요 경우에는 이런 단어는 없어요. 됐습니까? 하지만 이런 단어는 있습니다. Okay. 어떻게 읽고 뜻은? 가르치다. 가르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Okay. 자, 하다시 뒤에 이렇게 이하를 붙이면 뭐로 바뀌냐? 이 행동을 하는 사람, 가르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됐습니까? 제목이었고요. The doctor and the teacher. 오케이, 그래서 Danny is a doctor. Danny is a doctor. Danny is a doctor. 자, 그러면 Danny is a doctor가 Danny의 직업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무엇이죠? 우리말 질문은? 우리말 질문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지 않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the daily? 가 도대체 여기 왜 들어갑니까? 네. 그 데니는 무엇이니 모르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직업 묻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Dann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Danny is a doctor. Danny is a doctor.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봐도 된다 했죠? Danny의 직업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거 만나본 적 있죠? J로 시작하는 단어였죠? 뭐라고요? 직업이란 뜻의 J로 시작하는 단어를 만나본 적 있죠? 뭐였죠 그게? 직업, job. 예, 그래서 데니의 직업은 무엇이니? 이렇게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is Danny's job? 오케이, 데니의 직업은 무엇이니? What is Danny's job? What is Danny's job? 직업 묻는 표현 지금 몇 가지 배웠다? 두 가지 배웠죠. 데니 뭐 하는 사람인데? What is Danny? Danny의 점 찍고 S 하면 어퍼스트로피 S라고 해서 뭐뭐의, 데니의 직업은 what이니?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했습니다. 데니 뭐하는, 뭐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뭐라고요? What does Danny do?
그리고 데니를 잘못 썼네요. 오케이, 그래서 데니는 뭐하니? What does Danny do? What does Danny do? 직업 묻는 표현 세 가지 가르쳐줬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데니는 뭐하니? What does Danny do? 오케이, 데니의 직업은 무엇이니? What is Danny's job? 오케이, 데니는 뭐니? What is Danny? 오케이, 너 물어봤더니? What is Danny's job? Danny의 직업은 뭐고? 또? What is Danny? What is Danny? 데니 뭔데? 또? What does Danny is do? Is do? 직업 묻는 세 가지 표현? What does Danny do? What does he do? 그는 무엇을 하니? Danny는 무엇을? What does he do? What does Danny do? 그 다음 두 번째 What is Danny's job? 뭐라고요? What is Danny's job? What is Danny's job? 이라고요? What is Danny's job? What is Danny의 Danny's job? 또 What is Danny? 했더니 대답이 Danny is a doctor. 오케이, 직업 묻기 세 가지 표현 뭐라고요? What does Danny do? What does Danny do? 또? What is Danny's job? Danny's job. What is Danny's job? 또? What is Danny? What is Danny? Okay. 야, 이놈의 새끼야, 한재우. 네? 세 개나, 네 개나 틀릴 게 뭐가 있어?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s a fast dancer. He's a fast dancer. He's a fast dancer. Okay, 그러면 춤추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Dancer. Dancer라고 그래요. 댄서가 있으면 모두 있겠다. 모두 있겠다. Dance. Dance의 뜻은 춤이 아니고요. 춤추다예요. 무슨 시예요? 하다시 끝에 뭘 붙이면? 이하를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인데 하다시 끝에 이미 이가 있을 경우에는 알만 붙여주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맞습니까? 네. 예, 패스트의 뜻은 무슨 시예요? 예, 어떤 시 하는 일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무슨 씨를 꾸며주거나 아이고 여기 했어야지 무슨 씨를 꾸며주거나 이름 씨 어떤 무용수 빠른 무용수 하거나 두 번째 역할은 읽고 뜻 He is fast 내 뜻은 그는 빠르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씨 쓰는 첫 번째 방법은 이 뒤에 오는 이름 씨를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고 두 번째 역할은 무슨 씨랑 같이 합쳐져서 뭐랑 같이 합쳐져서 비동사랑 합쳐져서 뭐가 된다? 하다시 같은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네. 계속해서 Tina is a teacher. Tina is a teacher. 그러면 Tina의 직업 묻는 방법 세 가지 방법. What does Tina do? Tina 뭐하니? What does she do? 그 다음? What Tina's job? What? What is Tina's job? What is Tina's job? Tina의 직업은 what이니? 무엇이니? 또? What is Tina? What is Tina? Tina 뭔데? 오케이 그래서 이 셋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그랬더니 Tina is a teacher. Tina is a teacher. Tina is a teacher. 오케이 계속해서 She's a
loud singer. She's a loud singer. 한 가지 직업만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네요. She's a loud singer. Loud의 뜻은 목소리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어떤 시 쓰는 방법 몇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일 하고 있어? 두 번째 일 하고 있어? 첫 번째 일 어떤 가수 목소리 큰 가수 싱어를 꾸며주고 있다. 싱어는 무슨 시길래? 이름 시를 선생님이 설명할 때 것이라고 하기도 했어. 가수라는 것, 의사라는 것. 이름 시는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것, 책상이라는 것, 연필이라는 것, 공기라는 것, 머리카락이라는 것, 안경이라는 것, 휴대폰이라는 것. 됐습니까? 네. 오케이. 가수라는 것, 것인데 어떤 것 만드는 첫 번째 역할은 어떠시다? 싱어가 있으면 그럼 뭐도 있겠다. 싱의 뜻은? 오케이. 노래는 영어로 노래는 영어로 뭐예요? song이죠. 노래 한 곡 부르다. Sing is a song. 네? 여기 is가 있어? 네. Sing a song. Sing a song. 한 곡의 노래를 sing하다. Sing a song. 노래 한 곡 부르다라는 표현입니다. sing은 하다시고요. song은 노래란 뜻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싱이 노래하다라 하다시니까 하다시기 이해를 붙여서 노래하는 사람 가수가 되었죠. 기다려 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목소리 큰 가수다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She's a loud singer. She's a loud singer. She's a loud singer. 계속해서 He's a slow dancer. He's a slow dancer. He's a slow dancer. 그래서 He's a loud teacher. He's a loud teacher. He's a loud teacher. 오케이. 그리고 단어에서는 요리사는 영어로 뭐예요? Cook. Cook이죠. 요리사란 단어 cook에서 조심해야 될 점이 뭐 어떤 점이 있나요? ER을 붙이지 않는다. 오케이. ER을 붙이지 않는다. ER 붙일 수도 있는데 이런 단어도 있는데. 이어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오케이. 쿡의 뜻은 무슨 뜻도 있고 요리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서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얘가 하다시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행동을 하는 사람도 될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될 건 얘 이어를 붙이기도 하는데 이어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singer, dancer, teacher랑은 다른 점이다. 간호사는 영어로 뭐죠? nurse. 단, 네? 아, 이렇게 틀릴 수도 있구나. 네. 네. 보면은, 지연이도 그렇고, 재우도 그렇고, 뭐, 꼼꼼하질 못하다. 단어에서 두 개 틀리셨고요. 그 다음에 문장은 다 맞으셨네요. 틀린 거 고쳐오시고요. 그러게, 신기하지?